아, 꿀맛이야. 안녕하세요. 정크래쿵 원래 한두 명 잡는데 써도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다이아 구간에서 금화 부귀 파티들 만나서 신명나게 털리고 왔습니다. 어이 준하 준하님. 킬링이 등 또 호칭 하셨네. 저번에도 호칭 하셨네. 어 감사합니다. 아 킬링이 준하 준하님 감사합니다. 요즘 두 계정이 많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계정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애들 오른쪽이요. 이거 삥 돌아서가지고 삥 돌아서. 예. 뭐야, 너 잔다. 최소한 좀 그 계정을 PC방에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북미에서 만든 계정을. 북미에서 만든 계정도 PC방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핵? 뒤에 솔져 있어요? 솔져 다운? 좀 그렇게 북미 계정은 좀 최소한 PC방에서 해도 사소하게 만들어야 두 계정하고 좀 이런 게 많이 줄 텐데 그게 아니고 PC방에서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안 사고도 막 부캐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아, 키링이 드님 감사합니다. 수면. 아, 루슈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루시오가 더시 걸리냐? 원래 루시오가 더 걸리고 더시 풀렸어요. 금방 루시오 더 걸린 다음에. 이마 좀 빠져줘요. 봐봐. 더 걸리자마자 풀렸어. 공중에서 더시 걸려가지고. 하나 보는 거. 저는 부계정인데 계정을 산 거고 오버워치 게임을 산 거고 PC방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계정을 안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PC방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핵쟁이들이 아직까지 판치는 이유가 북미 두 계정들을 사서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사고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핵도 판치고 부계정도 판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다 쳐먹었어! 숨어 있을게요. 메이 쫓아오는데? 으악! 악! 쏘자 빨고. 가죠. 플레이를 할 수 있더라도 계정을 게임을 사서 하게 만들어야 최소한의 방지책은 둬야 되는데 그런 방지책도 없다 보니까. 아이고. 애초에 북미 계정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없잖아요. 본인 인증이. 그거 만든다고 했었어. 저번에 만들어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북미 계정을 아시아 서버에서 플레이할 때 본인 인증을 휴대폰이나 이런 주민등록 아이핀 같은 걸로 해야 되게 만들었던 기억하는데 저 지금 북에 만들 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냥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 없이 게임에 그냥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냥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인증만 하면, 이메일 인증은 본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거 인증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인증이라 부르기에도 진짜 그렇지. 솔저야, 그만 좀 나 좀 봐라. 미친 거 아니야? 어 뭐야, 저 혼자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살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 한 번 먹었어. 원래 들어왔거든요. 예. 이거 한번 지금 아이고 나 숨어 있을 때 원래 들어왔어요. 걔네 공 몇 개 빠졌어요? 어 뭐 썼죠? 제가 못 들었는데 군대 공 같은 거.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잘려버리면 또 한 턴 더 밀리는데. 기다렸다 갈게요. 왜 한번 떨고 볼게요. 이거 아나 디바론가 아나 솔져 해가지고. 예. 저 뒤에 숨어있거든요. 일단은 자폭 던지고 나노 솔져 하면 될 것 같은데. 잘랐어요 솔져. 잘랐어요 지금. 들어와요. 고고고고 나노 솔져에다가 자폭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렛츠고. 상대 자포 터졌어요. 비트 망치도 빠졌고. 쏘죠. 똥주. 아, 여기 있던지야. 디바 디바 메이 왼쪽. 루시오 메이 다운. 나이스. 그러니까 PC방 프리미엄 적용된 IP를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불법이긴 한데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핵쟁이들 IP 사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핵쟁이 놈들 아니면 핵판매자 같은 애들이. 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니까 PC방 그걸 없애야 돼. 원천적으로 PC방 IP 집에서 못하게 막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계정을 구매를 한 계정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지 최소한은. 저 마우스패드요? 인터넷에서 사시면 있어요. 아니면 용산 선인상가 가셔서 사셔도 되고. 약간 종류 물어본 것 같은. 이거 GSR은 아마 들어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들어오면 예약 걸어 안 넣으면 못 사고. 아마 이거 QCK 헤비 같은 경우는 물량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프라인은 사는 게 더 비싸요. 그거는 아셔야 돼. 온라인이 훨씬 싸요.
자기가 발로 뛰어가서 찾아도 오프라인보다 더 비쌈. 아, 온라인보다 더 비쌈. 물타는 따랐어요. 심지어 현금 구매해도. 이거 오면 오면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반대로. 와, 트레이서 뭐야? 왜 이렇게 잘 싸? 거점 들어가요. 거점 들어가. 들어갈게요. 이런 방금 좀 아 나 퍼졌어. 일단 에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빼박 에임에건 아니라서 잘하는 사람도 조정 쏘니까. 너무 무리하신 거. 왜 이리 딜이 많이 박혀? 마스터인데? 금화도 아니고. 하죠 하죠. 트레한테 죽으면 에임 한 번씩만 봐줄 수 있어요. 약간 이상해서. 이미지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일단은 그쵸, 빼박은 아니라서. 이미지 하면 원래 저렇게 에임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내가 이제 봐요. 일단 최대한 기가 나올게요. 자리야 다운. 와, 이거 범위요. 발 살짝 걸쳤는데 맞네. 아, 나 이 빠졌고요. 이펙트님도 저정도 써지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펙트님은 트레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마스터하고 이펙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 여기는 금화 구간이 아니고 지금 마스터예요. 마스터. 금화로 쳐도 금화 초입 부분이라서. 여기 더 박으면 좋은 게 더 걸리자마자 끌려가요 애들이. 그래, 노펄스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아! 하나가 나본다. 아, 금방 걸렸어 거기. 그래도 오늘 핵 한번 잡았거든요. 오른쪽 장금방에. 오늘 핵 한번 잡혔잖아요. 19일 오늘 그 핵 사용자들 한번 갈려가지고 핵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오늘 지금 돌리는 사람 중에 빼박 핵 한 명도 못 만났잖아요.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야.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갈리고 오늘 한번 갈리고 이미지라고요? 그런 대로 해놨어요. 지금 와서 달라진 거 없어요. 저 한 번도 안 죽어가지고 에임 정확하게 못 봐서 약간 이상하긴 하던데. 그래 정말. 자리야 군각제는데? 예. 디바 디바 왼쪽 디바 왼쪽 디바 2층 왼쪽. 디바 로우 빠졌고. 트레 왼쪽에 넘어왔어요. 트레 다운. 라인 개피. 와, 한 대도 안 맞네. 일단 빠짐. 메모리는
힘들죠. 2인분인데 거의. 메모리 두 명 이상 넘어가면 프로 다인캐 아닌 이상 거의 못 이긴다 봐야 돼요. 메모리 한 명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거의 2인분급이라서. 왼쪽에 디바, 2층 왼쪽에 디바. 그거 확인했어요. 보셨어요? 아유 뭐야. 인생 보고. 메모리는 그 텀이에요. 기본 센스 안 돼도 그냥 손가락만 달려 있으면 2인분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좀만 빨리 쐈어도 잡았는데. 자리야 실드 빠졌고 디바 덫. 상대 이제 궁 모아서 한번 올 거예요. 자리 바꿔야겠다. 라인 방 뛰었는데 표시. 라인 꿀잠. 라인 간다. 나 하나 소유자 다운. 디바 혼자. 루슈. 아 제발 살려줘 디바야. 어디야? 그럴 줄 알았다. 아나 오른쪽 들어왔어요? 어? 이거 잡아요. 오른쪽 선배가 아나 개피. 나이스. 솔저도 오른쪽. 어? 라인 조준비? 아 뭐야. 자 아나 잘렸으니까 누구세요? 비슷비슷해요. 얘 이미지 맞네. 이미지는 기본 센스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는 진짜 손가락만 달려있어도 최소한 1인분 할 수 있고 조금만 센스 있어도 2인분 그냥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미지는 기본 센스가 있어야 돼 쓰려면. 할경이는 신고해 하길. 어디서 얘? 이름 뭐였지? 화났어.